Welcome to NeutralCar YouTube channel. LG에서 만든 2011년산 22인치 LCD LED 모니터. 중고로 저렴하게 한번 구해봤는데요. 디자인이 예뻐서. 자, 22290 모니터의 스펙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D 백라이트. Incredibly slim design. 네, 말도 안 되게 얇은 화면을 보여주는데 좀 이따 한번 보시고요. 자, 메가 컨트라스트 레이셔. 천만 대일그 컨트라스트라고 돼 있네요. 명암비.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전면에서 보는 디자인이고요. 특이한 게이 모니터 보통 그이 패널 뒤에 그 회로가 들어가죠. 뭐 AV 회로, 뭐 전원. 그래서 일정한 두께가 유지가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요 밑에 발판에 그렇죠. 두꺼운 발판에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패널만 그리고 백라이트만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얇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옆면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바로 특징인데요. 요새 나오는 OLED 패널 그 TV처럼 거의 OLED 패널하고 거의 모니터나 그 TV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웹에서 TV 하고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뒷면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크롬 금속 그 반짝반짝하는 금속이 뒤를 전체를 덮고 있고. 이목 부분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지 뭐 금속인지 하여튼 금속 같은데요. 금속에 크롬 도금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포트가 이렇게 DVI 포트가 있고 D서브도 있고 HDMI 이렇게 세 개의 포트가 있고요. 그 어댑터가 또 따로 노트북 그 외장 어댑터처럼 그 외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도 별로 안 나고 모니터에서 전기도 굉장히 적게 먹고 슬림한 디자인의 모니터입니다. TN 패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모니터를 이렇게 켜놨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그그 바닥에 받침대 부분에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파워 버튼이죠. 파워를 끄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다시 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켜면 LG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이 불을 누르면 메뉴 버튼이 이렇게 뿅 하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OSD 메뉴를 조절하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가져와 봤더니 돈만은 조금 더 줬는데요. 잔상이 약간 있어가지고 잔상을 지금 한번 없애보려고 잔상 없애는 화면을 이렇게 한번 몇 시간째 틀어보고 있는데 잘안 없어지네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단으로 빗살 무늬의 그 잔상이 아마 그 특정 그 배경화면을 계속 켜놨는가 봐요. 전 사용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상을 한번 없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죠? LG 2011년 자 모니터입니다. 자, 뒷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포트가 있고 전원 입력이 이렇게 되고요. 이 모가지가 금속 재질로 크롬으로 아주 세련되게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니터 그 틸트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자, 우리 뒷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게 그 크롬 금속판으로 이렇게 차가운 금속판으로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두께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요. 이거 뭐 핸드폰 거의 스마트폰 두께보다 더 얇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련된 멋진 모니터.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 테스트할 때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이그 유튜브 같은 데 이게 보면은 그 저도 이제 직접 찍은 영상이 몇개 있는데 테스트용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 불꽃놀이 찍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 불꽃놀이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갑자기 센서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그 공연 영상 찍으면 뒤에 LED 그 백라이트들이 있잖아요. 전광판들이 깍두기 현상처럼 TV나 이런 데 보면은 깨지죠.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이 불꽃놀이 영상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는데, 특정 모니터에서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그 연기 혹은 그 안개처럼 되어 있는 영역에, 그렇죠, 경계선들이 잘 깨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묘사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패널의 어떤 모델들의 모니터를 써보면, 저런 부분들이 그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형태로 깍두기처럼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의외로 개조라 그죠? 개조도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 TN 패널이 사실은 이제 뭐좀 저가 패널이다, 저가 모델에 사용된다 이런 인식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게이밍 모니터 쪽에서는 TN 패널이 아직도 쓰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품질 자체가 시야각이라든가 이런 게 색감이라든가 명암비라든가 이런 데 약점이 좀 있다 보니, 특정 뭐 게임 같은 빠른 응답 속도를 요구하는 영역에서만 주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글쎄요, 저는 이 모니터를 수십여 종 이제 좀 이게 취미로 만지다 보면은 그 2010년대 전후로 나온 TN 패널들이 의외로 상당히 품질이 그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색감, 그러니까 그 명암비도 좋고 블랙의 깊이도 LCD 치고는 쓸만하고, 그렇죠. 시야각이 이제 좀 문제긴 하는데, 뭐 모니터를 옆에서 볼 일도 없고 주로 정면에서 보니까, 누워서 뭐 TV라든가 영화를 보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이그 TN 패널도 특히 2010년 이후 그 초창기 그때 그 만들어진 모델들이 상당히 그 품질이, 보기보다 좋은 모니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보면 비슷한 그 연식의 모니터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뭔가 그 물건에 대한 애착 혹은 그 정성이 보여지는, 그렇죠,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그 물건이 아닌가. 2010년 그 초반까지, 2010년, 11년, 12년, 13년 요때까지 나온 물건들이 아마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연식은 좀한 10년 가까이 돼서 오래됐지만 의외로 내구성이 강. TV도 보면은, TV 같은 경우 중고 TV도 이렇게 보면 뭐 중고 마켓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물론 뭐 10년쯤 지나면 뒤에 LED 백라이트가 대부분 수명을 다해가서 엉망인 경우가 많은데,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그 백라이트 그 제외하고 그또 중요한 파트들이 있죠. 보드에 들어가는 부품들, 열을 많이 맞는 부품들이, 그렇죠, 소자가 노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의외로 2010년 그 조금 지나서 그때 이후로 한 2, 3년 안쪽에 나온 모니터들이 혹은 TV들이 상당히 내구성이 좋다, 설계가 잘 됐고 좋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다, 발열 그 그렇죠, 설계도 잘돼 있고, 막 그런 그 수리 전문가들의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를 살펴보면 의외로 요즘 나오는 모델보다는 좀 연식이 됐어도 제대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모델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어제 저기 그 가서 저렴하게 사온 15,000원인가 줬는데, 상태가 아직도 생생한 LG 플랫트론 모니터 2290 22인치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심심풀이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LG 20인치 4K 최상단에 있는 모델이죠. LG 전자가 애플에서 공홈에서 팔았으니까요. 애플 유저들이 이 모니터를 쓰면 된다, 여기서 애플에서 우리가 대신 팔겠다 이래가지고 올라왔던 모니터가 이제 LG의 요거, 그렇죠, 22인치 4K 모니터고, 얘는 뭐그 최고급 최상단에 있는, 그렇죠,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돈은 되겠지만 많이 안 팔리니까요. 그런 모니터가 옆에 하나 있고, 얘는 이제 그 대중적인 모니터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한번 사봤더니 TN 패널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N 패널이었고, 그런대로 좋은 퀄리티를, 안정된 화면을 보여주네요.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